따라서 이런 당들은 이제 북한의 사람을 파견을 해서 보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간첩 조직답게 이제 암호명을 받습니다. 지원금도 물론 당연히 두둑히 챙겨서 오죠. 그래서 이제 통역당이 이제 검거되기 직전에 그 한 명이 북한에 가 있었습니다. 이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통일전선부에서 일했거든요. 통전부에서. 통전부에서 일하다가 숙청을 당했어요. 당연하죠. 남쪽의 통역당이 살아있어야 이용가치가 있는데 남쪽의 통역당 없앴는데 남에서 온 놈 눈에 거슬리는 거죠. 숙청 제목이 뭐였냐. 김일성을 양반이라고 불렀다는 게 숙청의 제목입니다. 야 이 개땡땡 수령께서 부패한 부르주아 양반이야. 이 이머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맥에서 김일성을 양반이라고 불렀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 김일성 사진이 붙어있던 거예요. 그 사진 뽀샵질해서 근사하잖아요. 딱 본 다음에 자기 딴에는 충성을 표시한답시고 저 양반 참 잘생기셨단 말이야. 그래서 양반이라고 불렀다고 숙청당했어요. 위대한 수령께서 부패한 부르주아 양반이야 이 개땡땡 갓나세이. 얘들이 저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체제 아래서 그 현장에 있는 상황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한다. 저기 보면은 그 미국 상권 분립 체제에서 체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거의 비둘기 흉내 내면서 떠다니잖아요. 아, 나 정원이랑 사이 좋아.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나 대통령 된 다음부터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핵기체들 핵도 못 깎고 ICBM도 안 깎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아니 근데 뭐 일단 제재 좀 더 하는 거고. 트럼프 화법이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국회는 지금 무시무시한 의회는 무시무시한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국방수권법에 포함해서 그 북한을 세계 은행망으로부터 퇴출시켜버리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똑같잖아요. 그 스페인 대사관 친 에드리안 홍창 그 밑에 있는 크리스토퍼 안 그 스페인이나 유럽연합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체포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대사관을 습격했으니까. 체포를 해놓죠. 그 다음 법원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석.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범인 인도는 못하겠어. 그 트럼프 행정부에 못 따지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도 이수법을 쓰죠. 대법원이 작년 10월에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관이라 부르는 개폭도들이 폭도죠. 1965년 한일협정 다 문질러버리고 강제징용자가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기업이 징용했나? 징용이라는 게 드라프티드 레이버거든요. 전시기 때문에 사람을 징용해서 공장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징용해서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징용해서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미쓰비시다 신일본 제철이다. 거기 뭐 어떤 데냐. 정부가 보내준 근로자들을 월급 주고 쓴 거예요. 그 첫 3개월은 좀 월급이 작고 그다음부터는 그 업무가 일본인과 같으면은 일본인 수준의 급여를 줬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걸 한일 배상에서 다 끝난 한일 협정에서 다 끝난 얘기인데 그걸 2018년이니까 53년 지나서 대법원에서 작년에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 있다 이러고 판결을 때려버려서 지금 막 꼬인 거 아니에요. 복도 판결이죠. 이게 상권 분립을 악용한 케이스죠. 최근 북한 관련에 대한 미국의 조치들을 보면 상권 분립을 악용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비둘기 나개짓 하면서 다니고 의회는 그냥 그 칼로 심장을 찌르고 사법부는
북한 대사관을 깬 엄격히 말하면 일종의 테러 행위거든요. 아무리 장난감 모의군 총 가지고 있다 그래도 법 형식적으로 생명의 위협받아 그러니까 우리 저게 뭐 풀어줄 거야. 아니, 생명의 위협받아서 보석으로 풀어준 판에 스페인은 어떻게 보내겠어. 사법부는 그렇게 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이 김명길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측 인사들의 얘기입니다. 단, 그 시스템이 김일성이 영생교 시스템이니까 김명길이가 아무리 기군하는 백이 있어서 처벌을 별로 안 받고 보고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내서 시스템을 이끌어갈 그런 처지는 아니죠. 이니셔티브는 못 취할 것이다. 그게 이 김명길과 무수히 많이 접촉해왔던 미국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런 전문가 중에는 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정책국장 프랑크 자누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버러, 현 컬럼비아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페오는 시침이 뚝대고 야 정훈아 획기적 제안 내놔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주한미군이 화성 15호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보고서라는 거예요.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보고서에서 화성 15호는 사거리 8,000마일로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을 여기서도 떼고 여기서도 떼고 여기서도 떼고 여기서도 떼고 불이 이렇게 떼 막 여러 군데서 불을 떼야 이게 더워져서 움직여요. 주한미군도 한마디 거들고 국회는 칼질하고 사법부는 보석으로 풀어주고 트럼프는 강원 강원을 왔다 갔다 하고 김정은이 개기면은 너 핵 가지고 있다고? 어, 나도 핵단추 있어. 근데 내 핵단추가 네 거보다 훨씬 크거든. 그 트럼프가 트위터 날린 내용이었었잖아요. 심지어는 annihilate인가 obliterate란 단어를 썼잖아요. 너희 도발하면 북한이란 나라 자체를 문질러서 없애버릴 거야. 섬멸. 그때는 annihilate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는 obliterate란 단어예요. obliterate는 문질러서 없애는 거고요. annihilate는 섬멸이에요. 섬멸. 국가 자체를 섬멸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둘기 하다가 갑자기 매로 바뀌었다가 비둘기 하다 매로 바뀌었다. 이게 듀얼 모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람 말버릇이 그러니까 행태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모양을 연출하는데 그거는 겉의 연출이고 실제 럭비공이 퉁퉁퉁퉁퉁퉁 튀는데 가는 길을 딱 보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중전쟁에서 중국 무력화시키고 북한은 목 졸라 숨질 지경까지 목 졸르게 하다가 중국 무력화되면 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군사 침공으로 접수하든 내부에서 빗장을 열어줘서 들어가든 들어가서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안권 안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전략 가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던포드 합참의장이 군부 고위직 인사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중국을 바로 겨냥한 발언을 하고 주한미군이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손발에 척척 맞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제 안전보장과 국가 안전보장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의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조중동과 같은 주류 제도권 언론들도 분단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분단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김일성 영세균교가 존속되는 걸 뜻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른 이 전체주의 체제와 달리, 북한은 눈높이 참조 모델이 있다고요. 그 참조 모델 눈높이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저기는
김일성 영생교라는 정말 극악 무도한 전체주의가 붕괴한 다음에 뭐 최용의 전체주의, 극악한 전체주의, 그냥 극악이 세 번이 아니라 한 번짜리 전체주의, 김명길 전체주의, 그냥 전체주의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없어요. 영생교 붕괴하면 그냥 자유민주주의랑 세계시장을 향해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저기는 중간이 없다. 그 중간이 뭐 아니면 도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당연히 사정을 아는, 본능적으로 알죠. 조중동쯤 되면 본능이 이상한 대로 발달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는 김일성 영생교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자꾸 발언을 하죠. 이런 게 있어요. 글쟁이들은 어떤 자기들 관점이 있으면요, 그걸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짜나가요. 예를 들어서요, 제 친구가 꽤 이름 있는 번역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거를 번역을 하다가 문화혁명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문화혁명, Cultural Revolution, 문화혁명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아, 이놈의 이 출판사 편집국 직원이 문화대혁명이다라는 거예요. 문화대혁명. Great Cultural Revolu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둘이서 설전을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한 게 20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식인이라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 어떤 관념, 망상을 가지고 뽕을 놓으면 그거에서 조합을 해버린다고요. 자, 이 망상의 베이스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 포함입니다. 특히 우파, 이른바 보수 쪽에 이게 심한데요. 김일성 영생교의 존속을 원하는 거예요. 분단을 원하는 거예요. 분단의 고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수파리, 우파파리 하기가 쉽죠. 평양 자빠지면 문재인 586 집단만 망할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586 집단이 망하는 경우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 전체가 망해요. 우리가 왜 그들의 집토끼 노릇을 왜 더 해야 되는데? 모든 사고방식이 자유스러워진 거 아니에요? 모든 제한 조건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니까 김일성 영생교의 존속, 즉 분단구조의 존속을 선호한다고요. 그걸 선호하니까 미국은 영어로 안전보장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Security Guarantee. 그걸 자꾸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단어를 바꿔요. 심지어는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VOA 한국어판도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보세요. 미 전문가들 따옴표, 폼페오 장관의 체제 보장 언급은 대북 외교 지속하려는 노력, 미국의 안전보장 정의 다를 것, 따옴표. 그래갖고 제가 놀래갖고요. 저걸 봤다고요. 자세히 보니까 폼페오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저 기사 안에서 인용되는 사람들 얘기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게 인이 박혀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체제 안전보장, 체제 보장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김일성 영생교가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체제라는 거 다 알아. 걔들이 극적으로, 김정은이가 정말 극적으로 뭐 핵을 다 내려온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리 별로 없겠지만, 내려오면 튀겠지만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걸 뭐 다스리겠다고 나서면 그때 미국 일각에서 야 그거 체제 보장해줘. 그 말을 해도, 그 시점에 그 말 해도 거의 맞아 죽습니다. 미국 언론에. 미국 여론에. 원비어는 어디 갔냐 이거요. 푸에블로 납북은 어디 갔냐 이거요. 판문점 미르나무 도끼 참사 사건으로 숨진 미군 병사는 어디 갔냐 이거요. 한국전에서 숨진 그 4만 명에 이르는 미국 병사들의 명예는 어디 갔냐 이거요. 이러고서 다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 악독한 체제를 체제 안전 보장해. 저 말은요, 꺼낼 수가 없는 말이에요. Regime Security Guarantee는. 근데 한국신문은 유독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문재인 586 집단도 아마 그 용어를 쓸 겁니다. 그게 전염이 돼갖고 VOA 한국어판도 그래요. 여기 이 방송 혹시 미 국무부 쪽 계신 분들 듣고 계시면 VOA 한국어판 옮기는 사람 교육 좀 시키세요. 저
기사 내용을 다 봐도 어디에도 체제 안전 보장, regime security guarantee란 말이 없어요. 이미 거기서도 명확하잖아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security guarantee of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이에요. 국가안전보장이에요. 정상국가화되면 그때 무슨 뜻이냐 그게. 침공 안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 정상국가화되면 우리 침공 안 하겠다. 너희 정상국가화되면 종전해줄게. 그거랑 거의 같은 얘기예요. 너희 정상국가화되면 평화협정해줄게. 그 정상국가화의 첫 걸음이 핵 다 내려놓고 생화학 무기 다 내려놓고 미사일 다 내려놓는 거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VOA 한국어판 저 엉터리 번역인데 저 엉터리 번역을 한 저거의 기사를 봐도 거기 인용되는 사람이 피츠패트릭, 세이모 이런 사람이 인용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말하는 안전보장은 침공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국가안전보장이네. 또 그 기사에서 맥스웰,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대령인가 되고 한국에서 여러 번 근무했고요. 저랑 지난 그게 2월 말에 제가 볼티모어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CPEC 회의에서 만났던 데이비드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이 말하는 안전보장과 완전히 다르다. 북한의 안전보장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해체, 한국, 일본에 대한 핵 우산 제공 등 해체. 이거를 뜻한다. 아, 참고로 제가 참 굉장히 웃기는 거 있었는데 무슨 이름 잘 못 들어본 그런 정당이건 플래카드예요. 사진도 하나 찍어놨는데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다. 플래카드에 길 가다가 하도 웃겨갖고 찍어놨어요. 주한미군 철거하라. 아니 주한미군이 무슨 뭐가 건축물이에요? 주한미군 철거하라. 강통진보가 요즘 이 지경까지 무식해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죠. 어떻게 철거하라냐고요. 아 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조중동 같은 데서 미국이 말하지 않은, 미국은 절대 체제 안전 보장이란 말 못해요. 폼페오가 그런 말이에요. Regime Security Guarantee. 그랬던 폼페오 그날로 목 날라갑니다. 그냥 Security Guarantee인데 그거 파보면 무슨 얘기냐. 침공 안 하겠다. 저에겐 침공 안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Security Guarantee라는 얘기는 침공 안 한다는 뜻이다. 그거를 피츠패트릭, 세이모 등 전임 북핵 협상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시큐리티 가런티 그러면은 불가침 약속, 불가침 보장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불가침 보장. 이거를 국내 언론이 그냥 계속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떠들어 제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김일성 영생교가 유지된단 말이지. 그런데 트럼프는 김일성 만나, 김정은 만나서 쎄쎄쎄 하고, 야, 우린 다 망했구나. 대한민국 이제 다 망했네. 패닉과 공포에 질리게 되죠, 국민들은. 패닉과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돼요? 개돼지 집토끼 만들기 쉽죠. 판단력이 마비되니까. 악랄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요, 국가안전보장, 내지는 불가침 보장, 내지는 침공 안 하겠다는 보장. 그렇게 말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조중동에 있는 모든 기자들한테 도전장을 내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폼페오나 핵심 정책 당사자가 regime security guarantee라는 얘기를 쓴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걸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나 트럼프 본인이
Regime Security Guarantee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나? 없습니다. 싱가포르 그 회담에 대해서도 우리는 체제 안전 보장 이러고 조중동부터 아마 썼다고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영어 원문은 Security Guarantee of DPRK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북핵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불가침 보장입니다. 미국이 침공하지 않겠다는 보장입니다. 전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다 내려놓고 정상국가가 됐을 때 그게 전제입니다. 자, 이 판에 이제 문재인 이제 586 집단은 막가파죠, 막가파.